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별에 기타 항목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이단 대책 협회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추운 겨울을 외롭게 지내는 소위 이웃들을 위해 올해도 한국 교회가 나섰습니다.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